얘는 7과에 대한 해석해주고 해설해줄 테니까 잘 봐봐 한번. 자, 제목이 The More You See, The More You Know야. 이게 더비더비 구문이야. 따라해볼까? 더비더비. 더비더비가 뭐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 뜻이야. 더비더비라는 게. The More You See 하면은 너가 더 많이 보면 볼수록 The More You Know. 너는 더 많이 안다. 이런 거지. 1번 문장.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자, 세계 아트 뮤지엄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welcome to는 이렇게 쓸수 있어. welcome 이렇게 하잖아. 2번. When you go to an art museum, how much time do you spend looking at each painting? 자, when은 뭐뭐 할 때지? 그래서 when you go, 갈 때. when you go. 어디로 가? to an art museum. 미술 박물관. 갈 때. 아트 뮤지엄 미술관이지.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time인 세 개를 묶어야 돼. How much time do you spend? 너는 쓰냐? 질문이니까 의문사 동사 주어야 순서가. 그러니까 do you 해야지. You do 하면 안 돼. Do you spend 쓰냐? Spend 다음에는 동사 ing가 와. Look가 아니라 looking 이렇게. 그래서 how much time do you spend looking at? 쳐다보다가 look at이지. Look at. Each painting, 각각의 그림 작품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쳐다보느냐, 이거야. 보통 남자애들은 보지도 않지, 그냥 지나가지. 자, 3번. Many visitors glance at이 뭐라? 흘긋 보다지? 힐긋 보다. 그렇게 외웠지, glance at. One painting for only a few seconds. 그치. A few 하면은, 1, 2, 1, 2야. A few 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방문객들은 각각의 그림을 한 그림을 고작 only 고작 1, 2초 쳐다본다. Glance at. Before they move on. 계속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they move on 하면은 접속의 on이거든. 계속해서 한다는 거야. 쭉 움직이기 전에 살짝 1, 2초 멈춰서 본다는 얘기지. 4번. But you might miss the important details of paintings since it is hard to notice them right away. 하지만, but은 역접이야. 역접의 접속사. 꺾는 거야. You might miss. 넌 놓칠 수 있다, 이거야. The important details. 중요한 디테일을 놓칠 수 있다. Of paintings. 그림에. Since. 왜냐면은, since는 because야. 왜냐면, it is hard to notice. Notice는 알아채다지. 아, notice them right away. 즉시. 당장, them은 paintings를 얘기하는 거야. 즉시 당장 그림을 알아채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디테일을 놓칠 수 있다. 디테일은 세부 사항이지. Today we'll look at two paintings closely and I'll help you see interesting details. 그러니까 작품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 같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볼 것인데, 어떻게 보냐? closely. 굉장히 자세히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I'll help you. 도와주겠습니다. See, 보도록. Interesting details. 중요한, 아니,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볼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번. Look at this painting first. 이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The seaside landscape is so beautiful and peaceful and beautiful, isn't it? 자, isn't it은 벌써 tag question, 부가문을 얘기하는 거지. 이 해변의 풍경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 isn't it은 앞에는 주어가 the seaside landscape가 단수 명사니까 it가 왔고 앞에서 비동사 is로 긍정을 해줬으니 뒤에서는 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야. 8번. The title of this painting is Landscape with the Fall of Icarus. 자, 이 그림의 제목은 fall이 추락이야. 떨어지는 거지. Icarus.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사람이지. 신화에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Landscape 풍경이다. fall이 추락인데 또 사계절 중에 가을이 fall이지. 왜 그럴까? 가을은 추락이거든. 낙엽이 잎사귀가 떨어지잖아. 모든 게다 떨어지는 계절이라 생각하면 돼. Fall. 그래서 또 fall이 뭔 뜻이야?
물이 떨어지는 거 뭐라고 해? 폭포라고 하지. 폭포도 폴이라고 그래. 9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나이아가라 폴이라고 하는 거야. 9번. So, can you see where Icarus is? 자, 그러면 어디에 이카루스가 있는지 알겠냐? 보이느냐 이거야. 아까는 의문사 동사 주어였는데 이번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야.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입니다. 왜냐? 이거는 문장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야. 자, 이카루스 어디 있어? 이거는 Where is Icarus? 이렇게 하는 거고,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할 때는 아는 사람이 질문이기 때문에 Can you see? 이거야. 그 다음에 Where Icarus i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이면은 의문사 동사 주어고, 진짜 묻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 어느 문장 안에 꼽사리 켜서 들어간 의문문일 경우는 의문사 주어 동사다. 10번. Do you see two legs that are sticking out of the water near the ship? Do you see, 보이니? 이거야. Two legs, 다리 두 개가 보이니? That are, that이 다음에 are가 왔으니까 얘는 that은 주어면서도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관계사 역할, 주격 관계대명사를 하는 거야. 왜 that 다음이 is가 아니고 are가 됐냐? 원래 this is, that is 이렇게 하잖아. are가 된 이유는 선행사를 보고 하는 거야. two legs가 복수라서 그래. two legs. 다리 두 개가 복수라서 that are sticking out. sticking out은 삐져나온 거지. of the water. 물 바깥으로. out of는 from이야. 전치사. near the ship. 배 근처에 물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두 다리가 보이니? This is Icarus. 이게 이카루스다. In the famous myth in Greece.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 12번. 오늘 13번까지만 할 거야. 12번. In the myth, Icarus' father. 이카루스 father인데, 이카루스의 아버지 할 때. 이카루스가 S로 끝나니까 그냥 apostrophe까지만 한 거야. 원래는 이카루스 apostrophe S까지 하겠지. S apostrophe S가 겹치니까 뒤에 S 뺐다. 이렇게 생각해. In the myth, 신화에서 이카루스 father made wings for him. 이카루스의 아빠가 이카루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었다. With feathers and wax. 깃털과 밀랍이 있는. And told him to stay away from the sun. 그리고 말했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깃털은 털이고, 그래서 보온 작용이 있겠지. 또 가볍지. wax는 지방 성질이지. 물하고는 천적이지. 물과 기름 분리되잖아. 그래서 새들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게 왁스 때문에 그렇기도 해. 기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너 태양 근처로 가지마. 태양으로 가면은 밀랍은 얘기했듯이 양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열이 약하다고. 녹아버려. 가지 말라고 한 건데. 객인 거지. 13번 마지막. However, Icarus didn't listen. 듣지 않았다. He flew too close to the sun. 그는 태양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다. 날아갔다. 여기까지 2부작은 다음에.